털이 서려 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이야. 너무 경치가 좋죠? 정말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제일 좋은가 봐요. 네네. 토요산에 원효대라는 데인데 여섯공주가 원효한테 반해가지고 상사병 이걸로 알아두어 죽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우선 살려야겠다 해갖고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파괴성이 돼갖고 이제 25년간을 전국의 명산을 두루 살피다 원효가 이곳에서 참선을 했다는 장소예요. 네. 이곳은 천년고찰 자제암입니다. 절이 아담한 게 이쁜데요. 네. 이곳이 자제암이에요. 1400년 전에 그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아, 원효대사가요? 네, 예. 오, 이 약수의 이름이 뭐죠? 원효정입니다. 원효정이요? 예, 예. 원효대사가 굴에서 수행하다가 예. 여기에 그 약수 수맥 있는 걸 발견하고 전설에는 지팽이로 팠다고 그래요, 이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지팡이로요? 예. 원효대사는 차를 자주 마셨기 때문에 그가 머문 자리엔 좋은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역시 이 원효대사가 마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맛이 다르네요. 네, 좋죠. 네, 맛이 달라요. 자제암 옆 나한전이라는 동굴 법당입니다. 이곳에 들어가 앉아 원효대사 이야기를 곱씹어 봤는데요. 그 옛날 원효대사의 전설이 흐르는 곳, 소요산. KBS